공부를. 자, 오늘은 바로 왕사슴벌레에 대해서 겨울에 어떻게 산란을 받을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여기 보이는 이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멋스럽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자연 속에서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사슴벌레 중 하나입니다. 와, 지금 한 쌍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,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절 감각이 굉장히 뚜렷해 가지고 보통 10월달부터 되면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특단의 조치로 굉장히 큰 중요한 곤충 하원기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짜잔. 자, 여기 안에 지금 굉장히 큰 곤충 하원기가 있습니다. 한번 열어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게 너무 크고 부품이 많아서 조립은 제 형이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. 오, 저 우열곡절 끝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. 와, 오, 냉장고가 되고 있어. 여기 아직 뚫려 있어. 오, 여기 막혔네. 오, 좋아요. 오, 다 있다. 다 있어. 아, 드디어 여러분들 완성했습니다. 지금 한 30-40분 걸린 것 같아요. 처음에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제 막무가내로 그냥 막 이곳저곳 넣었다 뺐다 막 해보니까 됐습니다. 자, 이제 코드를 한번 꼽아보고 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코드를 꽂자마자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. 이게 현재 온도고 이게 설정 온도인데 지금 보시면 뭐 15도, 10도, 1도부터 몇 도까지 가나 보자. 오! 1도부터 4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원래대로라면 왕사슴벌레를 가을에 산란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방금 보셨듯이 열심히 40분 동안 곤충 항온기를 제가 조립한 결과 온도도 아주 잘 맞고 해서 산란 세팅을 들어갈 겁니다. 자,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꼭 보여드릴게요. 아무리 계절 감각이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 항온기로 여름처럼 온도를 팍 올려주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산란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. 제가 자주 하는 바로 노출 산란법입니다. 자,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죠. 뭐 곰팡이가 날 수도 있는데 산란 세팅 확인이 철저하게 빠르고, 자, 산란하는 장면을 계속 목격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처음에는 곰팡이가 좀 날 수 있어도 이 곰팡이를 처음에만 조금 휴지로 쓱쓱 닦아주면 산란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래도 지장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많이 쓰는 방법인데, 어쨌든 이 방식대로 이번에 왕사슴벌레 산란을 바로 가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산란 받을 왕사슴벌레는 굉장히 멋있는 7cm 중반대 되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왕사슴벌레 암컷을, 와, 되게 울그락불그락해요. 자, 이 친구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항온기에 수영 넣으면 제 생각엔 짧으면 한 달, 길면 두 달 안으로 겨울에도 산란을 할 겁니다. 자, 노출 산란법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쓰던 방법인데, 사실 톱사슴벌레나 뭐 애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돼요.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홍다리 사슴벌레 그나마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가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은 톱밥을 항상 10cm 정도 이상을 깔아주시면 되고요. 지금 바닥에 깐 거는 톱밥에 산란을 안 하는 왕사슴벌레에겐 톱밥은 사실 무쓸모이기 때문에 제가 코코피트, 영양가 없는 코코피트로 그냥 바닥재, 은신처 역할만 할 수 있게끔, 또 요지만 할 수 있게끔 코코피트를 한 봉지만 살짝 깔아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수컷을 빼주면 웬만하면 짝짓기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, 암컷만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젤리만 계속 공급해주면 됩니다. 자, 제가 30도로 다시 올렸어요. 왜냐면은
25도에서 30도까지 올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올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30도에서 34도까지 올려주더라고 합니다. 자, 여기다가 넣어놓고 바로 넣어볼게요. 근데 반면에 우리 여러분들 여름처럼 이 춘가 곤충 항온기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산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온도를 낮춰서 저온 종이나 뭐 다우리아나 홍다리나 다른 종들 아니면 뭐 팽맹개구리 저온 종 타란툴라 등등도 여기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기도 하고 자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특대 기준으로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유충병도 여기다가 한 3, 40개는 적당히 들어갈 겁니다. 자 2층으로 쌓았을 때는 40개, 50개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. 어쨌든 오늘 두루가 이런 곤충 항온기라는 곤충 냉장고 같은 이런 시스템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돼서 곤충을 아주 럭셔리하게 기를 수 있다는 거 이 개체에 지금 산란받는 친구들은 산란을 직접 한다면 제가 이벤트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몇 분 빼고는 다 나눠드렸습니다. 확실히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